아니 마치 저 여인들 보면은 발리 같지 않아요? 예. 맞아요. 동남아 풍. 노출 콘크리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썼는데 감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닥이 좀 남달라요. 바닥이. 뭔가 장작구이 집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와, 이게 참나무 장작구이? 어머 어머 어머. 와, 와 색깔 봐 색깔. 그 잘 구워진 껍질, 그 기름 빠진 껍질은 바삭바삭하잖아요.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촉촉촉하면서 담백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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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밑에 밥 깔린 거 봐봐. 진짜 맛있겠다 근데. 어머 뭐야? 뭐야? 매콤 양념 장작구이인데요 이게. 비주얼부터가 딱 제 건 것 같아요. 또 고추 봤네. 또 고추 봤어. 더 맵게 해달라면 아주 맵게 해주고 중간으로 해달라면 중간으로 해줘. 맵기 조절 가능하구나. 네. 치즈 듬뿍 장작구이. 진짜 고소하겠다. 거의 각이 안 보여요. 치즈에 빠졌는데요? 어머 어머.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하시고 젊은 분들이.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맛이죠. 콘치즈. 아, 장작구이 훈제 삼겹살. 오징어, 오징어 짬뽕다. 오징어가 통으로 들어가 있어. 야! 진짜 통통해요. 그 통닭구이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그치 그치. 그래 나 내려가자 내려가자. 아 불타는 우리 사위. 그 더운데 불 앞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하시려면 아 만만치 않겠는데요. 멋있지 않으신데요? 아 근데 진짜 패션이랑 머리띠가 진짜 열정맨의 느낌이 솔솔 풍겨요. 진짜 맛있게 있네. 더웁니다. 덥습니다. 많이 더워요. 근데 이렇게 땀 흘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땀은 배신하지 않아. 절대. 하나씩 나가게? 어서 한 마리. 다 못 드시지 어떻게 들어? 그치 하긴 여자 셋이서 무슨 몇 마리? 아홉 마리? 응 못 먹지. 근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줄 몰라서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 근데 누룽지처럼 쫙 눌렀네요? 와 아예 바닥, 바닥에 붙어있어요. 박들이 이렇게. 아 근데 크다. 진짜 크다. 알았어!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와~ 맛있겠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왔어 왔어! 이제 참나무 장작구이 나왔습니다. 이거 드실 때 한 네. 번에 막 해치지 마시고요. 네. 가슴살부터. 가슴살부터. 네, 네. 지금 드셔야 가슴살이 촉촉하거든요.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드시고 조금씩 드시다 보면 네. 안에 찰밥이 자연스럽게 누룽지가 네. 되니까 아~ 조금씩 뜯어 드세요. 네, 네. 드시면서 제가 양은 조절해 드릴 테니까 일단 드셔 보세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고요. 언제 나와요? 저희 그냥 저희 약간 나눠 먹는 걸로 안 좋아해요. 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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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주세요. 네.
이게 사실은 사장님이 저거 하나에 여자분들 3, 4명에서 드시니까 하나만 그러니까. 일단 주시는 거죠. 아, 우리 무조건 과소 평가한 거예요? 보통 여자분들이 다 못 드시니까 네. 사장님은 남길까 봐 배려해 주신 거죠. 네, 그쵸. 못 먹을까 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아, 좋긴 한데 이게 참 음식을 남기는 것도 안 좋은 건데. 그지? 자. 딱 세 마리 나왔다. 자, 이렇게 일단 총 세 마리 나왔습니다. 어머나, 영롱해라. 와, 이 맛있는 소리 어쩔 거야. 껍질 엄청 바삭해. 아, 와, 나 드디어. 맞아, 맞아. 와, 껍질 봐봐. 저 진짜 바삭하거든요, 저게. 어우, 매진이야. 이름이 다 껍질부터 뜯었어요,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진짜 야들야들한가 봐. 진짜 실하다, 살이. 이름이. 되게 애간장을 녹인다, 빨리 안 먹고. 빨리. 자. 짠! 잘 먹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곤충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자, 리비가 첫 입을 먼저 넣었어요. 와. 어, 시향 봐, 시향. 감사합니다. 와, 졌어. 둘러쌌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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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도. 와. 꿀떡 넘어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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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진짜 커. 다시 나왔어. 나는 내가 모르니까 찌개질을 못하는 거야. 저건 찌개질. 네, 입이 큰데. 진짜 크다. 와, 오, 다 잡았어. 오, 뭐야? 야, 정말 대단하다. 엄청 고소 담백 그 자체. 와. 되게 야들야들하다. 엄청 촉촉하고. 기름은 빠지고 수분은 있는. 그래서 담백한데 촉촉해. 맞아. 야, 그리고 껍질 진짜 바삭바삭해. 껍질이 미친 것 같아. 껍질 엄청 바삭해. 겉바삭죠. 아, 겉바삭 좋고 그 자체야 지금. 아, 거기 옆에다 그럼 일단 놔주세요. 어, 나왔네. 매콤 양념인가요? 와, 와, 진짜. 어, 고추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 와, 어머. 양념 장작구이, 장작구이.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조금 매운 거보다. 어, 매운 거 너무 기대돼. 어떡해. 아니, 청양고추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일어난 김에 갖고 왔어. 우와. 맛있어? 빨리 먹어, 큰일 나. 이거 딱 옛날 양념치킨 맛인데? 근데 약간 매콤한 이 소스랑 비벼서 먹어볼게. 봐봐. 지금 이름이 뭐뭐예요? 밥에다 지금 밥에 양파랑 매운 양념 넣고 비비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많이 매울 것 같은데.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 비빔밥 비비는데. 와, 너무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새콤달콤. 오, 맵다. 매워, 매워. 매워. 딱 맛있게 맵고 약간 고추장 소스 느낌? 딱 달짝지근하면서 그 고추장 향이 너무 좋아. 아, 이 집 잘하네. 이 집 잘하네. 통어징어 짬뽕 탕이고요. 아까부터 그랬네. 와. 자, 방금 통어징어 짬뽕탕 나왔습니다. 통어징어 이거 무슨 일이야? 오징어 진짜 싱싱해 보인다. 오징어가 비주얼이 빛나고 있어. 오징어가 비주얼이 너무 예쁘다. 오, 완전 탱글탱글해. 진짜 통통해. 진짜 쫀득쫀득해 보여. 잠깐만, 나 이거 풀어야겠다. 응? 아, 풀었어요. 아, 공인의 대장. 공인의 대장 풀었어요. 와, 공부 진짜 시원하겠다. 아, 이거 냄새부터 그냥 시원해. 자, 국물. 국물부터. 국자. 와, 맛있겠다, 진짜. 아, 진짜 뜨거운 맛있겠다. 국물 착 해가지고. 나도 마시고 싶다. 아, 술 안 마셨는데 해장돼. 해장된다고? 그 햄레 시원함이 엄청 진하다. 장난 아니지?
얼큰하고 칼칼하고. 이렇게 국물은 숟가락이랑 마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릇이랑 마셔야지. 아, 제대로 먹었네. 그렇군요. 어, 이래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는데요. 해장하네요. 지금 셰프 찍고 있어. 와, 진짜 맛있네. 오징어 먹을 사람 저요. 뭐 나눠서 그 잘라주세요. 앞접시 대박. 이만큼? 이만큼? 먼저 먹는 사람이 인자지. 친구! 아, 다리 하나. 저한테만 주세요, 오늘. 알았어, 조금 더 줄게. 하나 줄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돼?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오케이. 다 내 거다. 아, 저 들고 먹는 거 맛있겠다, 진짜. 아, 와, 저거 맛있겠다. 오, 수양이 해내나요?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쫀득쫀득한데 이거 되게 고소하다. 근데 오징어 왜 이렇게 고소해? 대박. 아니 생. 아, 진짜 들어간다. 오. 다 먹겠습니다. 야. 아니 이게 우동을 끓이는 게 아니라 졸이는 거잖아. 그렇죠. 까그리. 까그리. 감칠맛에 매콤한 맛에 맛있겠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이게 한 입에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 면치기? 그게 외국인들 진짜 못 하거든요. 저는 그게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5년 동안 아직도 5년이요? 5년이요? 됐다 안 됐다 이런 이유로요. 오야죠. 하고 싶은데. 오야죠. 한번 해볼게. 야, 우와. 오, 대박. 이런 오늘 웬일이에요? 장한네. 끝까지. 와. 깊게 가물하고 상큼하게 마무리했어요. 마지막에 씬 미소. 여유 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연습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 이게 하면 이제 진짜 한국 사람. 5년 동안 연습. 면치기를 하면 한국 사람이다. 5년 동안. 아 그냥 쏙 들어가네 한 번에. 취향이 마무리 갑니다. 아, 마무리. 수익 면치 가야죠. 야 우야. 잘 넘었다. 와. 저 여유 봐 여유. 와. 정말. 야 역시. 대박이야. 와 나왔다. 야 대박이다. 일단 이거 대박이다 진짜. 진짜 많이 주네. 이거, 자 치즈 듬뿍 장작구이 두 마리 먼저 나옵니다. 와 치즈 많이 들어. 진짜 많다. 다리 묻혔네. 진짜 강원도에서 눈 내리듯이. 평창에서요 맞아요. 응 네, 소복하게 쌓였네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저거지. 저 진짜 치즈는 쫄깃하고 닭 부드럽고 진짜 얼마나 맛있을까.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확실하네. 아니 확실하네. 성근 거 봐. 확실히 한다 나는. 자 여기 선 긋기. 저거 봐 소영 봐.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돌아. 60분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60분 네. 스타트. 와. 아, 진짜요? 네. 어머, 세상에. 어머. 나 치즈 치기가 짓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와, 치즈 진짜 고소하다. 너무너무 고소하다. 너무너무. 희재씨! 만만치 않네요, 희재씨. 첫입 좋아요, 첫입.
어머. 오. 어. 와, 치즈튀기, 치즈튀기. 치즈튀기 했어? 응. 아. 그렇게 늘어난다고? 안 튀겨, 안 튀겨. 대박 사건. 우와. 엄청 맛있지, 치즈. 담백하다. 오. 엄청 부드럽지. 그리고 되게 고소해. 이렇게 나 치즈 많아가지고 느끼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느끼하네. 그리고 간이 되게 잘 된 것 같아. 이 치즈도 고소한데 밥도 되게 잘 익어가지고 바삭바삭하기도 하고 안은 되게 촉촉하고. 진짜 촉촉. 근데 맛있다. 양념에 치즈 올라간 거 이쪽에 놔드릴게요. 매콤달콤한 저 소스에 저 고소한 치즈. 그렇죠. 아. 아. 완전 피자 같아. 비주얼 완전 피자 같아. 어머. 빵 없는 치킨 피자. 스파이시 치킨 피자. 아, 야. 파스타 먹는 줄 알았다. 그런 거 같아. 그 느낌. 와. 진짜 닭다리와 피자 같아. 야, 너무 좋아. 엄청 매콤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매콤해. 매콤한데 치즈가 약간 고소한 맛을 덮어주니까 잊고 먹는 것 같아. 아, 떡을 하나 먹어볼까? 매워. 근데 많이 말아먹었어. 근데 그 맛이랑 똑같아. 거기에다 치밥. 진짜 잘 먹는다. 어, 여기다 갔다. 삼겹살 나왔어. 아, 그래. 귀엽다. 약간 베이컨 같아. 베이컨. 오, 베이컨 같아. 베이컨. 어, 장난 아니다 이거. 야, 그냥 포즈로 딱딱딱 찍어 먹어도 되겠는데? 야, 대박인데 이거? 오호호. 근데 햄 같다 진짜. 와, 진짜 진짜 베이컨 같아. 어, 마늘 딱. 오. 와, 이거 먹어. 아, 나머지는 또 제가 다. 오. 웬열? 나머지 아이가. 이거 우리 아, 하나 이거. 하나 하나 파도타기로 그치? 먹어볼까? 내가 그 얘기할라 했어. 아, 잘했어. 잠깐만 잠깐만. 아, 오케이. 뭐야? 뭐야? 확인하는 거야? 자, 잘 먼저 먹겠습니다. 맛있어? 응. 오케이. 빨리 빨리 사봐. 야, 진짜? 되게 훈제라서 기름기도 별로 없고 되게 맛있다. 식감이 슈땡 그 햄 알지? 어, 어, 어. 그것처럼 완전 촉촉하게 그냥 부드럽게 뭉개지잖아. 엄청 부드러워. 없어졌어! 보스 2만 원짜리 순삭됐습니다 지금. 아니 한 사람당 꼬치 하니까 끝났어요.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네. 너무 감사해서 앵글이 너무 좋은데요. 어, 감사합니다.